농장으로 식단이야. 응? 들어가라 가라 제군들 뛰어라 찬이 용순 미친 듯이 뛰어라. 지금 보면은요, 용순이가 찬이한테는 큰 반응을 안 보내요. 받아주는데, 지금, 대치하고 있는 애는 찬이가 아니라 보리예요. 자, 등에 털도 세웠죠? 찬이하고 놀 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찬이가 용순이를 괴롭혀가지고 용순이 나중에 찬이를 물어 죽일 수 있다는 그 훈련사의 진단은 엉터리예요. 용순이가 찬이를 대하는 행동하고 용순이가 보리를 대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찬이가 지금 하는 거는 장난으로 받아들이지만 보리가 지금 이러는 거는 저거는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훈련사라고 훈련사가 얘기하는 것을 다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훈련사가 개들 행동이 어떤 분야를 전공을 했고 연구를 했는지 그 다음에 행동 분석 경험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백그라운드로 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 훈련사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신뢰성을 견주분들도 평가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훈련사라고 하는 것들이 뭐 자격증이라는 게 전부 다 엉터리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개 행동 분석이나 생태학, 생물학, 뇌과학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 그냥 복종훈련 이런 거 몇 가지 해가지고 자격증 딴다고요. 실제로 개들의 행동 분석, 생태 습성 분석 그런 걸 연구한 훈련사들 우리나라에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훈련 방법만 그냥 암기해서 배우죠. 이럴 땐 이렇게 훈련하고 저럴 땐 저렇게 훈련한다. 라는 정도만. 훈련사들을 까고 싶은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제자들이나 아니면 애견학과 졸업한 친구들 훈련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교육을 해보면은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히 젊은 훈련사들은 경험도 없기 때문에 뇌피셜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일반 견주들은 그들의 의견을 검증할 만한 지식이나 시스템들이 없죠. 그러니 뭐 유치원 훈련사들이 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분들은 좀 더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일하시던 분들을 제가 직접 교육해 봤으니까 젊은 제자들을. 그래서 용순이하고 찬이가 있었던 유치원에서 그 훈련사가 지금 찬이가 계속 용순이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용순이는 지금 그걸 참고 있다라는 표현 그리고 참다 폭발해서 찬이를 물어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평가는 개의 행동 분석을 전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훈련사의 평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자 나가자 얘들아. Yes, come on, baby. Come on, 갑시다. 달려 나와라. 꼬맹이들아. 나와. 용순 나와. 찬이 나와. 옳지 잘했어. 예, 운동량이 들어가면서 흥분이 극에 달아가지고 막 뛰어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차분해지죠. 아이들이 자기 할 일하고 운동장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흥분 관리
능력들이 개들이 만들어져요. 놀자고 지금 제 하고 있죠. 두시리가 보리를 좋아합니다. 지금 놀자고 앵기는데 보리는 놀 생각이 없어? 응? 보리야? 놀 생각 없어? 차랑? 재미없어? 두시리 놀아줘. 좀 반응 좀 해주고. 응? 뒤에서 치지 마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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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아파. 긁지 마. 발톱 얼마나 아픈데. 응? 몸에 뛰어들고. 아 아파라. 야야야 하지마. 사람들이 목욕탕 가면 의심합니다. 저를 몸에 상처가 많으니까. 어떤 분은 찰쩍 와서 그렇게 묻죠. 정력의 비결이 뭐냐고. 정력 아니 개들이 받는 겁니다. 내 몸을 긁어놓은 상처들은. 그치 찬이야. 아야야야 하지마. 찬 똥찬이 똥찬이 똥찬이. 밖에서 실컷 뛰어놀아라. 나는 들어가서 영상 작업을 하겠다. 이 똥강아지들아. 아야 긁지 말라고. 나 의심받는다고 사람들한테. 아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 다가오지마. 긁지마.